곱게 뻗은 철로 위를 미끄러져 들어오는 호남 KTX.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.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호남 KTX의 이용객은 36% 넘게 늘었고 하루 평균 이용객도 급증했습니다. 승차감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차가 좀 더 편한 점이 있어요. 시간이 많이 단축된 점이 가장 좋죠. 광주 전남의 교통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고속버스나 항공기 이용객이 KTX로 이동하면서 교통 분담률은 KTX만 10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오는 8월 수서발 SRT 개통으로 KTX가 20평가량 증편되면 그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. 주거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든가 지역의 이미지 상승, 그다음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휴양에 따른 그 비용의 경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. 하지만 반나절 생활권 현실화에 따라 우려했던 의료나 쇼핑 분야에서의 빨대 효과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역외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체류형 그 쇼핑 시설로 새롭게 변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호남 KTX의 주요 경유역인 광주 송정역과 나주역 등의 연계 대중교통만 부족 등도 해결 과제입니다. 호남 KTX가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한 지 벌써 1년.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교통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